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럼 뭘 다 버리라고 그래? 제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진짜 사랑했는데 공교롭게 돈이 있었던 거죠. 예. 박은혜 씨. 예. 네. 공교롭게 또 집이 넓어. 그죠. 구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고. 저는 결혼할 때 이산 촬영 중에 원래는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안 하는 줄 알고 다 날짜 잡아놨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촬영 때인데 그때가 이제 거의 모든 출연진이 다 나와서 이렇게 앞에 왕은 말 타고 가고 이렇게 막 쭉 걸어가서 그 행렬 씬인데 이렇게 진짜 긴 행렬이었는데 이제 맨 앞에서 이서진 씨한테 오빠 연장한대요? 그랬더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결혼해야 되는데 사실은 날짜를 다 잡았는데 날짜를 다 잡았는데 나 어떡하냐고 막 이 얘기를 하고 조금 그냥 저는 진짜 비밀이니까 가서 죽여달라고 하거나 해야죠 숙청해달라고 비밀이니까 이서진 오빠한테만 얘기를 조그맣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오빠가 은혜 결혼한대 뒤에다가 결혼한대가 가다가 저 행렬 끝에서 행렬이니까 행렬 끝에서 은혜 임신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결혼 갔다가 이 오빠 임신했다고 거예요. 무슨 가족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옆사람한테 얘기하면 정답 맞추는 거 뭐죠? 정답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랬었어요. 보여주게 가족을 할 거 아니야. 정말. 장혁 씨도 그렇고, 뭐, 홍은희 씨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혁 씨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외로, 뭐, 이렇게 일찍하고 또 뭐. 그때, 왜 벌써 결혼하지?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군대 제대하고, 활동 막 시작했을 때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맞는 시기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사실 저보다 두 살 연상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넘으면은 노산이 되는 거예요. 첫 아이를 가지는 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 끝내고 결혼식을 이제 나중에 했죠.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 그것도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장인 장모님들은 좀 반대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반대는 안 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건 사후통보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후통보 그걸 지금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 얘기해. 저희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따님이 노산이 돼서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반대로 노산인 거죠. 네? 남편이 노산이라고요? 제가 23살 때 연애를 했는데 남편은 그때 이미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시어머님께서 저희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애는 일찍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근데 저희 엄마는 굉장히 섭섭하게 그걸 그렇죠. 들으시더라고요. 딸이 어린데 결혼 일찍 보내는 것도 섭섭한데 아이를 빨리 갖자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가져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되게 섭섭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쪽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쪽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여자가 노산일 때 애를 또 이제 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되게 힘겹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둘이 이제 그냥 계획을 해서 책임감 있는 남자 것 같은데 몇 살이죠 아들이? 5살, 6살 지금부터 다큐멘터리라고 되게 숙연해지죠? 그래서 눈물이 나도 터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야 엄마가 될 것 같고 이상하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르를 바꾸는 힘이 저는 뜨려고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예? 뜨려고 결혼. 유준상 씨랑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유준상 씨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좋았고 여우와 솜사탕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게 마지막 작품이었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그 작품으로 되게 떴었는데 결혼해서 되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홍은희 씨보다는 유준상 씨가 분위기가 더 좋았죠. 네, 그때. 그때 막 그 무슨 무용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막 이렇게 선자리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대요. 유준상 씨. 네네. 이제 결혼 정년기 남자들은 딱 그때잖아요. 근데 이제 잘해주고 저도 좋으니까 연애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결혼 얘기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게 사실 운명이잖아요. 이렇게 결혼은 막 내가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그냥 후루룩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댓글에 뜨려고 결혼.